여전히 까도 끝이 없이 나오는 봉준영과 승리 친구들의 단톡방에 이제 한 멤버로 있었는데 로이 김이란 이름으로 그 안에서는 그 얘기를 주고받았다. 내가 동영상 두 개 냈으니까 너도 하나 정도 내라. 네? 어? 버닝썬의 마약 문제와 VIP의 존재까지. 뭐 하하나 씨가 또 버닝썬에 VIP가 아니냐. 그동안 경찰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. 이게 재벌가의 파워냐. 이해가 안 가긴 하네요. 풍문으로 들으셔 풍문 픽업. 그래. 지금의 박나래가 지금의 선배님이 아닐까. 여자 연예인 가장 출연료를 많이 받았다. 사실입니까? 과장된 건 아닌가.